먼저 손톱 길이 조정을 할 거고요. 저희 고객님은 항상 스퀘어로 손톱 길이를 했었기 때문에 짧게 했었는데, 짧게 해드릴까요? 많이 길었죠. 많이 길었네. 짧게? 길게? 조금 길어도 되겠지. 네. 불편하지 않죠? 제가 반말을 하는 고객인데 요자를 부시려니까 되게 이상한. 다들 애 키우는 엄마들이라. 자, 이 정도면 됐나요? 네. 네. 샵에서는 손톱 길이 조정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게 좌우로 그냥 빨리 갈고 있지만, 시험 보실 때는 항상 한 방향으로 네 가셔야 돼요. 있죠? 길이 조정은 너무 길이 조정에 시간을 많이 들이다 보면 그 다음 진행이 안 되니까 빠른 시간 안에 끝내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어차피 케어하시고 나서 또다시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길이 맞추시면 되니까 요때 시간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또 이거보다 더 짧게 하실 경우에는 클리퍼로 좀 깎아내신 다음에 길이 조정을 하시고 나서 클리퍼로 조정하시고 화일로 갈아주시면 시간을 조금은 단축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번에 혜령이가 내 볼 이걸 썼더니, 아니 리얼이야? 리얼? 어? 리얼이야? 뭐 꾸미는 거 없어? 세팅을 안 하고 어떻게 리얼로 다 하니? 그래서 그럼 샵에 있는 거 리얼로 해야지, 가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소품 같은 거 없니? 소품 영상 찍는데 소품이 필요하네. 그럼 어떻게 뭐 샵에서 있는 걸로 해야지? 어? 샵에서 하면서 그냥 그대로 하는 대로 해줘야지 뭐. 샵에서는 이렇게 안 하면서 방송할 때만 아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면 안 되잖아. 자, 큐티클 리무버, 아까 볼에다 담근 거는 찌꺼기를 빼기 위한 거지 절대 손톱을 큐티클을 불리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는 거를 명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큐티클 리무버하고 오일을 발라서 부드럽게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제 뭐 젤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건식 케어를 하시기도 하는데, 저희 회원들 같은 경우는 손톱이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건식 케어보다는 습식 케어를 주로 하고요. 만약에 젤을 하셔야 되는데 손톱이 약간 유분기가 많이 도신다 이런 분들은 제가 오일을 빼고 큐티클 리무버로만 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큐티클 리무버하고 오일하고 같이 해서 습식 케어를 할 거고요. 저희 고객님은 주로 컬러로만, 젤을 안 하시고 컬러로만 손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오일까지 사용하는 습식 케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큐티클 정리를 하실 때는 항상 투명한 부분 밀고 당기고 해서 투명한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그 부분은 굳은 살이니까 제거를 살짝 해주시면서 니퍼 날이 너무 누이지 않게, 너무 이렇게 숙이거나 그러지 않게끔 항상 해주시고, 니퍼 날이 만약 지나갔으면, 지나간 다음부터 만약 제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중간에 이런 자국들이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니퍼 날이 지나갔더라도 다시 지나가기 전 부분부터 날이 같이 움직여줘야 이 라인 자체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니까 그거를 항상 확인하시고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이드 쪽 정리하실 때는 이게 당겨보시면 약간 그 분리되어 있는 손톱이 있거든요. 까시레기처럼. 그런 손톱들은 잡아 뜯으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확인하셔가지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고객들이 다음에 오셨을 때 상처나지 않고 오실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들어갈 때는 살짝 찝어줄 때 이런 각도로 많이 찝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윗등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아까 어떤 분은 이걸 이런 식으로 등으로 할 때가 있다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발톱이거나 아니면 선을 정확하게 집어나갈 때는 저도 쓰기는 해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손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좀 유념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시험 보러 가셔가지고 너무 손등이 보이거나 그러면 감점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손바닥 쪽이 보일 수 있게끔 잘 뉘어서 작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큐티클 정리가 끝나고 나면 네, 양 사이드 굳은살 제가 제거를 했기 때문에 울퉁불퉁 이제 표면이 약간 거칠으니까 부드럽게 갈아주시면 표면을 균일하게 맞춰주는 역할을 해주겠죠? 그러면서 마찬가지 파일로 안쪽에 예, 가스러미 같은 거, 손톱, 찌꺼기 네,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요. 옆에 사이드 정리하면 이렇게 보면 이런 찌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이런 거를 그냥 놔두면 손 거스러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제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제거를 잘 해주셔야 돼요. 대부분 그냥 놔두면 손님들이 한 2-3일 이틀이면 벌써 그게 올라와가지고 입으로 뜯던지 안 그러면 손으로 잡아 뜯던지 해서 피가 나가지고 염증이 생겨서 오시거나 안 그러면 아예 안 오시거나 그렇게 되니까 항상 사이드 네, 확인하셔가지고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뭘로 해줄까요? 아무거나 예쁘게 가을 느낌 나게 색깔은 진한 거 연한 거 진하게 연하게 진하게 이제 가을은 이 호피의 계절이야. 레오파드나 그래서 요즘 레오파드가 좀 괜찮으니까 가을이니까 레오파드로 여름도 그렇고 가을 겨울 전부 다 핫타올로 닦아주는 게 우리가 작업할 때 오일을 항상 사용하기 때문에 핫타올을 써주는 게 오일 제거에 좋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따뜻하게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시거나 안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써본 바로는 온장고나 다른 거보다 가장 좋은 게 전기밥통 집에 오래돼서 안 쓰는 전기밥솥이 있으면 그걸로 쓰면 정말 온도 유지가 너무 잘 돼. 굉장히 따뜻하고 지금까지 제일 좋았던 것 같아. 내가 온장고도 써봤는데 예전에 고객들이 온장고 안 좋대. 온장고 하다가 내가 보온밥통으로 썼더니 보온밥통 너무 좋대. 뜨겁잖아. 온도가 그리고 조금씩 이제 약간 마를 때 물 좀 이렇게 넣어주면 더 뜨거워지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요즘은 보온밥통을 잘 안 쓰잖아. 옛날에 썼던 분들이 다 다른 걸로 압력밥솥이나 이런 걸 바꾸잖아. 그런 분들이 기증한 게 많아가지고 계속 기증받아서 컬러 하기 전에 혹시 모르니까 유분기가 혹시 조금이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니까 네, 이렇게 한 번 더 리무버로 닦아내고 작업하시면 좋을 거예요. 근데 이게 화장솜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면 단점이 이 솜이 달라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건조시킨 상태에서 네, 꼭 확인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강화제도 바르지만 손톱이 건강하시면서 약간 건조하신 분들 요즘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영양제 일반 베이스코트가 아니라 영양제라고 약간 이제 수분 공급이나 이런 걸 해서 손톱을 좀 부드럽게 하면서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영양제들이 있으니까 영양제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 영양제들은 약간의 색깔들이 있어서 발랐을 때 예전 우리가 화장을 하면 메이크업 베이스 바르듯이 메이크업 베이스도 색깔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뭐 핑크 메이크업 베이스는 피부가 약간 노란 피부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또 그린색 같은 경우는 피부가 붉으신 분들이 그린색을 이용하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베이지빛을 많이 쓰고는 있는데 메이크업 베이스 아예 투명한 메이크업 베이스도 많이 쓰고 있고 이렇게 영양제는 메이크업 베이스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 손톱 톤을 균일하게 만들어주면서 예, 손톱에 영양을 수분을 좀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차단막을 만들어주는 거죠. 메이크업 베이스도 화장이 피부에 뜨지 않게끔 밀착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주듯이 이 영양제도 밀착력도 높여주지만 또 메이크업 베이스가 피부톤을 정리해주는 것과 똑같이 이 영양제는 손톱 색깔을 균일하게 맞춰주는 그런 역할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매니큐어인데요. 반디에서 나온 제품인데 베이지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도 이 제품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예, 반디 203 베이지 색깔 이 색깔이 그냥 손톱 전체적으로 색깔을 그냥 시럽 컬러처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베이스로 한번 발라주시고요. 손톱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네, 약간 더 밝은 빛이 나죠? 이렇게 해서 밑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컬러를 전체적으로 진한 컬러를 하지 않고 연한 컬러를 먼저 손톱 톤을 맞춰주기 위해 색깔을 한번 더 입혀주시고요. 컬러는 베이스 코트 한번, 그 다음에 컬러 2번, 탑 코트 한번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제가 붉은 빛으로 해서 붉은 빛으로 할 건데요. 이게 약간 그 다홍색인데 감 색깔하고 같아서 가을에 했을 때 되게 예쁜데 이 색깔만 하면 조금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약간 검은색을 섞어서 제가 작업을 할 거예요. 요거는 솔라젤 컬러인데요. 이게 지금 255번 네 이거를 섞어서 제가 밤색을 조금 섞어서 작업을 해볼게요. 검정보다는 밤색으로 일단 작업을 하고 많이 섞지 마시고 요정도 섞어서 네, 색깔을 만들어 주셔서 작업을 하실 때 그 전 붉은색 썼던 이 붓을 살짝 닦아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빈 병, 공병을 좀 갖고 계시다가 작업을 해 주셔도 되는데 컬러를 조금 닦은 다음에 이 붓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오른쪽 왼쪽 작업을 하는데 여기 또 마찬가지예요. 약간 내가 마음대로 찍기는 찍는데 이 구도를 좀 맞춰가면서 작업을 해주시고 이쪽에서 오른쪽 위쪽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이쪽은 왼쪽 위쪽에서 작업을 하시고 약간 삼각형 같은 그런 느낌? 네,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빈 자리가 약간 보기 쉬우면 본인들이 봐서 적당하게 찍어주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네 대충 기분 내키는 대로 찍는다 생각하시고 지금 컬러 베이스 바르고 위에 컬러 한번 발랐죠? 그러면 지금 이게 컬러가 찍으면서 이 부분은 두 번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이제 매니큐어로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컬러가 살짝 벗겨지더라도 되게 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많이 지워졌다라는 느낌을 좀 덜 받게 되거든요. 사용하신 붓은 다시 한번 잘 닦아서 네. 닦아서 다시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거에다가 이제 제가 라인 옆에 라인을 할 건데요. 검정을 섞어서 작업을 할게요. 지금 이게 약간 굳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띠너나 이게 제가 이게 구멍이 나가지고 전기 테이프로 붙여놨는데 띠너를
살짝 넣어주시면 묽어지니까 다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붓기 전에 이렇게 써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라인붓을 이용을 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일반 미술붓을 사용을 하셨다면 미술붓은 깔끔하게 닦으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고, 이렇게 라인붓이 있으니까 긴 라인붓을 이용해서, 디자인붓이죠, 이 디자인붓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제 호피, 그 저의 영상에 보면 동물 무늬 하는 방법이 나와요. 약간 삼각형식으로 찍어주시고 약간 흔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예, 약간 이거 하다 보면 제가 수전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흔들어 주시면 훨씬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찍어주시고, 그리고 빈 공간 있죠. 이런 빈 공간에 두 개가 겹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면 공간이 채워지면서 또 느낌도 색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작업하실 때 만약에 이게 지금 띠너가 없으신데 내가 일반 매니큐어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실 때는 일반 아세톤 섞으셔서 하셔도 돼요. 아세톤. 네. 약국에 가면 아세톤 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세톤으로 녹히는 역할을 하니까 그걸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물감으로, 아크릴 물감으로도 제가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매니큐어 가지고 작업할 때도 많아요. 매니큐어 갖고 하면은 조금 더 두께감이 있어가지고 더 말리셔야 되는데, 그래도 빈 공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시거든요. 안 그러면 본인들이 물감으로 하면은 또 너무 얇아서 벗겨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감, 아크릴 물감을 이용하시면 그리기는 되게 편해요. 근데 색감이, 느낌이 또 틀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섞어서 작업을 하시면 이 라인을 검정색으로 하셔도 되는데요. 검정색만 했을 때는 조금 너무 진하고 동떨어지는 느낌이 나니까 약간 색깔을 붉은색 밑에 했던 색깔에다가 검정색을 섞어서 하시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낼 수가 있으니까. 너무 정성이 물론 정성은 들어가야 되는데, 정성을 쏟는다고 해서 너무 가까이 예쁘게 감싸면 조금 재미가 없어지니까 그냥 대충 툭툭 찍는다는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결에 따라서 그냥 어우러질 뿐이지 아주 근접하게 이게 있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셔가지고 털이 나부끼는 그런 느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어 있는 것 같아도 이렇게 띠너를 넣으면 다시 살아나니까, 네. 완전히 굳은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겠죠? 그래서 조금씩 사용해 가면서 띠너로, 이게 바람이 불어서 지금 제가 여기가 더워가지고 선풍기를 틀어놨더니 더 빨리 굳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는 이렇게 매니큐어를 올려놨기 때문에 이 라인을 작업을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탑코트를 바르면 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말리고 나서 탑코트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한 2, 3분 정도 말려주고 그리고 나서 탑코트를 바르시면 되는데요. 탑코트 바르실 때 이게 일반 매니큐어나 우리가 베이스코트 그 다음에 컬러 바르실 때는 약간 눌러서
듯이 하는데 탑코트는 눌러 바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업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눌러 바르게 되면 번질 수가 있으니까 약간 붓을 들어서 작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탑코트를 바를 때 우리가 베이스나 이런 거는 전부 이렇게 눌러서 바르거든요. 눌러서 붓을 이렇게 눌러서 작업을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누르다 보면 색깔이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컬러가 그러니까 눌러서 바르지 마시고 들어서 바르는 거죠. 특히 이 세시에서 나온 이 탑 같은 경우는 약간 띡하고 묵직해요. 묵직하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눌러서 바르게 되면 번지기가 쉬우니까 눌러서 바르지 마시고 위에서 이렇게 그냥 쓸어내리듯이 발라도 이 빨리 마르는 탑코트이기 때문에 두께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붓을 누르지 마시고 끌어당기듯이 위에서 발라주시면 위에를 전체 도포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젤로 작업을 하면 지울 수도 있고 그래서 좋은데 컬러로 작업을 하거나 그러면 이게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다시 전체를 지우고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은 있는데 컬러로 작업해도 상당히 예쁘거든요. 그러니까는 한번 젤만 하지 마시고 젤로 자꾸 하다 보면 손톱이 손상이 되니까 일반 매니큐어로도 한번 작업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또 가끔가다 젤 한 번씩 하시면 그렇게 손톱이 많이 망가져서 네일을 한동안 한 6개월 이상 쉬게 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젤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또 젤을 하기 위해서 맨손톱으로 있기보다는 컬러를 계속 하시면 손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맨손톱보다는 씌워놓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드라이기로 말리면 되는데 30분 정도 드라이로 말려주셔야 시간이 컬러 마르는 시간은 6시간에서 12시간인데 30분 정도 여기서 말리고 가시면 한 2시간 정도 단축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빨리 마르는 탑코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리시고 그 다음에 꺼내시면 작업이 끝나는 겁니다. 예, 드라이기로 말리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혹시나 고객들이 덜 말랐을까봐 이거는 이제 수입 이게 해외 직구만 될 거예요. 지금 현재 C&D 제품은 안 들어오기 때문에 C&D 제품은 이제 해외 직구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는 스피디 스프레이라고 해서 빨리 마르면서 오일 성분이 들어 있어서 상당히 좋은 제품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안 들어오고 있어요. 요즘은 네일 쪽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또 사용을 많이 안 하겠죠. 이렇게 하시고 나면 큐티클 오일을 발라주시는데 이런 튜브 타입으로 된 큐티클 오일도 나와 있고요. 이런 거 아보카도 오일로 이렇게 오일이 되어 있으니까 가격도 저렴해서 이런 오일들은 갖고 다니시면서 꼭 풀처럼 생겼죠. 갖고 다니시면서 튜브 타입이라 짜서 사용하기가 편하니까 이런 제품들을 이렇게 발라주시기도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샵에서 10방울을 쓰게 돼요. 손가락마다 뿌려드리게 되니까. 근데 샵 집에서 쓰실 때는 손바닥에 한두 방울 뿌리신 다음에 비벼주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끈적임도 많지 않고 손바닥도 주부들은 많이 쓰기 때문에 손바닥도 많이 건조하니까 오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좋겠죠. 또 요즘 나온 제품은 이렇게도 쓰는 제품이 있고요. 이렇게 향 오일이라고 그래갖고 오일인데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향수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요 제품도 지금 이제 저희 고객들한테 많이 권해드리고 있는데 가격대가 착해요. 행사에서 요즘 행사해가지고 로션도 뭐 같이 덤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2만원 네 고객들이 구입하실 수가 있어서 옛날에 저희들이 큐티클 오일 같은 경우 4만원 했지? 4만원? 큐티클 오일들이 다 수입이라 4만원 정도 했는데 요즘은 수입 제품이 아니고 국산 제품이어도 좋게 나와서 향 괜찮죠.
이게 이렇게 관자놀이 이런 손끝에 이렇게. 근데 옷에다가만 향기지만 오일이기 때문에 향수 같은 경우는 옷끝에다가 많이 뿌리잖아. 근데 이거는 손에 피부에 그래서 이렇게 관자놀이 이렇게 귀 뒤에 이렇게 뿌려주면 향도 그래서 향수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큐티클 오일로도 큐티클 오일인데 향이 있어서 향수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향수는 아닙니다. 오일이에요. 오일. 그리고 핸드로션 요즘 가을이니까 핸드로션 요게 같이 들어있는 거야. 이 아까 그 오일하고 요렇게 같이 그래서 2만원에 자 손 우리가 손님들 할 때 컬러를 하고 있고 젤을 했으면 뭐 손끝에 만져도 상관이 없지만 컬러를 한 상태에서는 손등하고 손가락 밑으로 내려가시면 안 돼요. 손등에서 살살살살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마사지도 손끝까지 가지 않게 조심하시면서 해주셔야 돼요. 찍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이제 본인만 개고생해야 돼요. 이거 다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고생하지 않으려면 조심 사기 그릇을 다루듯이 아이 엉덩이 다루듯이 이렇게 부드럽게 최대한 조심해서 손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손이 끝났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딸은 잘하던데 이렇게 해갖고 보여주던데 이렇게. 아유, 네. 뭐 이렇게 과한 게 싫다 그러시는 분들은 한 두세 개만 이렇게 레오파드를 하시고 나머지는 원컬러나 프렌치를 하시면 또 예쁠 거예요. 근데 엄마들은 어쨌든 손이 오래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써서 저희 고객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